초반에 첫 득점을 성공한 이후에 KGC의 공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네. 안드라이브 크로스오버. 페이스라인까지 왔습니다. 전태풍에게 널리. 아, 라인을 밟네요. 공격권 안양 KGC입니다. 네, 아무래도 그 애니 선수를 철저히 그 두 명의 선수가 막기 때문에 네. 좀 더 빠른 패스를 하면서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내주는 플레이도 그렇죠. 필요할 것 같아요. 기술 보시죠. 크로스오버 이후에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까지